네, 불행하는 과정은 이쪽 케이블 네, 크기가 맞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하고요. 더러는 메인팬 있지 않습니까? 메인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하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. 조립할 때. 그리고 네, 밑면에 있고요. 이게 좌측면에 이렇게 있습니다. 분해할 때는 전기를 분명히 다 빼고 그렇게 하고 분해를 하셔야지 되고요. 네, 꽂을 때에도 분해를 하고 꽂으셔야만이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쪽 중계기라든지 네, 터미널부터 릴레이 전기가 같이 네, 배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분리를 하고 끈 상태, 끄고 분리를 한 상태에서 또 조립도 그렇게 해야만이 맞습니다. 네, 참고적으로 분전반에서 볼때 일반 배터리가 이게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 있는데 하나짜리 같은 거는 12V이고요. 그래서 두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24V짜리는 하나가 있는데요. 네, 그런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네, 그거는 네, 그 나름대로의 릴레이 쪽에 들어가는 좀 구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